네, 고 김자옥 씨의 발인식에 엄수된 장례식장 연결해 봤습니다. 고 김자옥 씨의 빈소에는 마지막까지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인과의 오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의 눈물이 빈소를 가득 채웠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김자옥의 빈소에는 발인을 하루 앞둔 18일 늦은 밤까지도 조문객들의 애도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드라마 누나에 출연하며 고인과 함께 울고 웃었던 송유나는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을 기렸는데요. 갑상선 암으로 오랜 시간 아픔을 겪은 오영실은 암투병 중 세상을 떠난 고인이 더욱 안타까운 듯 했습니다. 고 김자옥과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던 기룡우는 서둘러 빈소를 찾은 듯 옷매무새를 채 다듬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넥타이를 빌려 조문을 마친 그는 여전히 고인과의 이별이 믿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너무너무 곱고 너무 소녀 같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하셨는데. 방송에서 워낙 가깝게 지냈고, 어려서부터 뭐 존경하는 선후배 사이였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빨리 가셨어요. 전혀 뭐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언제나 뭐 밝고 뭐 자기 아픈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철두철미하셨던 것 같았어요. 안타깝습니다. 한참 까마득한 후배를 먼저 보내게 된 강신성일은 고인과 함께했던 영화 가을비 우산 속에를 떠올리며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겼는데요. 뭐 너무 일찍 갔으니까 아쉽죠. 자옥 씨하고는 그 영화 여러 작품 중에 생각나는 작품이 뭐냐면은 그 최흔 가수가 불렀던 가을비 우산 속에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자옥 씨가 나의 아내 역할을 하고 그 설악산의 별장에서 찍고 또 자욱 씨가 나를 찾아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뭐 또 다른 작품보다도 그 작품이 생각이 나서. 자욱 씨, 또 저 보니까 빈소에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 우리가 촬영할 때도 참 이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편히 잠 드십시오. 김동건 아나운서와 황수경 아나운서도 고인을 추모했고요. 개그맨 표인봉 역시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로, 동료로 지내온 임백천은 갑작스러운 고인과의 이별에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모습이었는데요. 고 김자옥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 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옥이 누나하고는 한 37년 됐네요. 근데 뭐 나쁜 일 있으면 전혀 연락을 안 하는 분이니까 너무 아까운 연기자고 이렇네요. 짧은 심경을 전하고 돌아선 그의 뒷모습에서도 눈물이 보이는 듯했는데요. 고인의 데뷔부터 지켜본 백일섭 또한 갑자기 떠난 고인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나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지. 야, 얼마나 왔지. 죽음에까지 올 줄만 전혀. 그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백일섭. 고인과 함께했던 처음을 떠올렸는데요. 데뷔 때 만난 것 같아요. 참 친하게 지낸 사이였고 아마 내 생각에는 데뷔 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제가 데뷔한 게 한 50년 되니까 한 2, 3년 전에 4, 5년 전에 일찍 데뷔를 했으니까 김자옥 씨가 어쩌면 처음은 제가 픽업을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 친하게 항상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자옥 씨 해맑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선 소년주는 빠르게 고인에게로 향했는데요. 그는 눈물로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 김자옥은 한없이 순수했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영원한 공주로 기억될 고 김자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